유럽 상황은 어떻습니까? 중국 내에서 이동 경로를 차단하거나 단절시킬 때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이 자동차 제조업을 비롯한 유럽 전반의 제조업이 타격을 받을 겁니다. 독일의 BMW 같은 경우에 전 세계 판매 4분의 1을 중국에서 차지합니다. 폭스바겐의 연간 수익의 3분의 1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완성업체는 물론이고 부품 공급업체들에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우한 지역, 허베이, 여기에 주요 자동차 제조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타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유럽 제조업체들과 중국 간의 글로벌 가치 사슬 구조, 국제 분업 구조에 그 재편에 우리 한국 기업이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응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